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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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 할머니, 동네 어머니들 미친 줄 알아요. 추가! 나 생각하면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어? 저번에 웬수진 어? 그 사람 생각한 거야. 아. 날씨인데 안녕하세요. 달그닥TV예요. 오늘은 왜 복장을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복장 같아요? TV님? 이거요? 응. 뭐 농사에 사는 복장? 맞아요.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잔디를 심으려고요, 마당에. 이거 봐봐요. 어제 마당에 잔디 심으려고 우리 쫙 정리해놨잖아요, 그죠? 네. 네. 어,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놨어요. 잔디가 엄청 넓은데, 응. 잔디 심을 곳이. 응. 이거 오늘 다 심을 수 있나요? 두 명이 하면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명이요? 응.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하려고 옷 입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못 믿는 눈빛인데? 네. 오늘 뭐, 그 잔디를 심는데 원래는 떼짱을 심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잔디 씨앗을 심는다고 하시는데 네. 왜 갑자기 떼짱에서 씨앗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떼짱 잔디를 원래 알아봤잖아요. 이런 심는 잔디. 근데 진진아 조용. 진순이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 심는 잔디를 알아봤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한 여기 200평 정도 심을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얼마 달라고 했지? 2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랬지? 하여튼 네. 엄청 비싸갖고 좀 싼 잔디 없나 싶어서 알아보다가 씨앗 잔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씨앗으로 이렇게 심으면 자라는 잔디 발화시켜갖고 그래서 그걸 검색해봤는데 마침 씨앗 잔디 회사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준다고 해서 이 기회에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씨앗 잔디는 발화가 힘들다고 그러던데 초보자시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실패했을 때 대책이 없네요. 아! 우리 달람님이 엄청 농사를 잘하잖아요. 난 달람님만 믿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가요? 네. 제가 농사를 잘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저보다는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협찬이라면서 왜 제품 소개는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협찬 취소될 것 같은데? 네. 섬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푸르네오. 푸르네오 잔디라고 국내에 있는 회사예요. 잘 안 보이는데, 글쎄요. 안 보여요. 위에를 잡아주세요. 네. 밑에를 내려서 얼굴 가리지 마시고. 네. 처음 초보 티를 너무 많이 내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푸르네오 잔디라고 국내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저희가 검색하다 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씨앗 잔디로 이게 10일 만에 발효가 된다고 해요. 심어 놓으면 4계절 내내 푸르대요. 그래서 푸르네오 잔디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제품 소개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일 시작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어. 열심히 심어야죠. 이제 저기 땅 일단 스랑으로 다 갈고요. 네, 그 다음에 씨 뿌려야죠. 빨리 시작하세요. 네, 시작! 달람님, 지금 이거는 뭐 하는 작업이에요? 잔디 심을 거니까 거기 밟으면 안 되는데. 어? 아니 다 해놓은 데를 여기 밟으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는 땅이 씨앗 뿌릴 건데. 죄송합니다. 네. 씨앗 뿌릴 때 응. 땅을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아~ 씨앗이 응.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달람님 잔디 심어봤어요? 요. 우리 처음이잖아요. 잘할 수 있겠죠? 본인은 뭘 하실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다!
파이팅! 이제 뿌릴 겁니다. 힘들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잔디는 돈 주고 하세요. 아, 참, 떼짱을, 네. 떼짱도 잔디만 신청해도 몇백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깔아주면 돈을 또 깔아줘야 돼요. 맞아. 그래서 아마 100평 기준으로 까시려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 그거. 저희 지금 씨앗으로 깔고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거 잔디가 좋은 게 이 안에 비료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네요. 맞아 맞아. 어, 보통 잔디 영양제랑 어, 다른 것들은 씨앗들만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건 안에 비료하고 영양제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맞아 맞아,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예. 일단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땅이 지금 어? 땅이 지금 하나도 안 파지고 있는데 어. 소꿉장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네?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 아니, 여기 살짝 골라내는 거야. 딱딱하니까 좀 팍팍해야죠. 팍팍 어? 팍! 팍! 야! 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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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 할머니 야! 동네 어머님들이 미친년인 줄 알아요. 죽어! 죽어! 나 생각하면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어? 저번에 웰수진 어? 그 사람 생각한 거야. 뜨거! 아. 이제, 이제 한 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줄이 하나, 둘, 세 줄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어, 살 빠지고 좋겠네. 어. 화이팅입니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잠시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이제 0.5 하셨, 0.7 정도 하셨어요. 0.7. 어, 0.7? 어. 1 만점에서? 아니. 그러면. 아니, 이제 한 고랑이 0.7.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고랑을 해야 되는데, 한 고랑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0.7 했어요, 혼자. 해보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농사 이거 잔디 누가 이렇게 직접 하자 했어요? 본인이 협찬 받아 왔잖아요. 본인이 아, 나 어? 이제 앞으로 이런 거면 안 해. 어, 잔디 싸게 받아. 잔디 싸게 할 거라고 아... 혹해하고 뭘 안 받아요. 본인이 쫄라놓고 해달라고. 어? 쉬운 줄 알았죠? 어. 이거 잔디 공사하거나 뭐 어. 이렇게 공사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쉬운 일하고 돈 버는 맞아. 것 같지만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는 돈 주면서 비싸다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맞아. 그분들의 소중함,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 같아요. 그죠? 나 지금 얼굴 안 흉해요? 화장 다 지워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흉해서. 뭐 피디님이 안 티네. 일 시키지 말고 빨리 해요. 같이 해요. 그 왜 시골에 보시면 저쪽에도 지금 꼬초밭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렇게 보면 막 그 몇백 평씩 어머님들 혼자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요거 0.75 하고 나서 진짜는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어머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혼자 하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고추 농사. 못해요. 나 고추 농사 옛날 우리 집에 했잖아. 어렸을 때. 와 고추 따는 거 그 여름방학 때마다 비료포대 깔고 비료포대 고추 따서 넣는 거 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다녔거든요. 엄마 그러니까요. 미안해. 그러니까. 나 이제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 근데 고작 요구하고 우리 엄마가 보면 웃지 싶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 막 몇천 평 했는데 진짜 웃지 싶다 농사 짓는 거. 알겠습니다. 얼른 마무리하고. 네. 맛있는 거 사줄 네. 거죠. 네. 해 뜨면 커피 한잔 하러 나갑시다. 네. 네.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어때요? 자본주의 맛이. 꿀맛이에요. 꿀맛이죠? 너무 맛있어요. 1억 마서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안 벌어야 되겠어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 커피숍이 집에서 몇 분 걸리죠? 차로? 7분? 6분? 6분 정도 걸리죠.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이마트가 10분. 이마트 10분. 그다음에 농협 하나마트 한 6, 7분? 농협 하나마트가 한 6분. 그 다음에 여주 경강역까지가 한 14분. 나중에 그 지하철 타고 한번 서울의 맛집 투어를 아우 좋아요. 한번 가시죠. 일단 잔디부터 끝내놓고 잔디부터 끝내놓고 그러고 가는 걸로 하시죠. 밥 먹고 커피 먹었으니 네, 또 잔디 좀 먹어야 돼요. 이러러 갑시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했나? 7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6시에 저녁 6시에 끝났어요. 거의 11시간 이렇게 집 앞마당에 잔디를 뿌리고 비닐을 덮고요. 이렇게 여기 우리 집 그리고 여기 집 옆쪽 옆쪽도 이렇게 집 뒤쪽도 이렇게 또 이쪽 이렇게 사방을 잔디를 다 했어요. 집을 에워싸서 사방을 잔디로 다 심었어요. 이게 열흘 뒤면은 발화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새싹이 나오는 과정까지 나중에 담아 드릴게요. 달란님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잔디 10분인 거 걷어야 됩니다. 드디어. 오늘 며칠째지 우리? 이제 뭐 저희 이제 열흘 다 돼가죠? 열흘 되면은 발화가 된다 해서 우리 지금 비닐 걷고 우리 비닐 왜 덮은 거예요? 원래 비닐을 안 덮으면 매일 물을 줘야 돼요. 맞아. 근데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막 미세하게 주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막 먼지처럼 날리게 물을 줘야 된다는데 맞아.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 덩어리가 떨어지면 잔디 씨가 떨어지는 곳에 다 막 파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엉망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비닐을 굳이 사서 굳이 덮었는데 아무튼 잘 올라왔을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왜? 거미! 어디? 어딨어? 여기도 거미. 땅거미 저거. 깜짝이야, 씨.
오, 진짜 크다. 약간 점프링 하죠. 그러니까 진짜 크다. 스파이더맨. 깜짝이야. 아, 벌레 무서워해요? 니가 더 무서워. 잔디가 나고 있는 건가? 어, 있어. 어디? 여기 잔디. 잠깐만. 요거 잔디에요, 요거. 요거 잔디야? 네, 요거 잔디. 요거 풀 보이죠? 잠깐만. 요거 보이죠, 요거 잔디. 요거 잔디에요. 요런 거 잔디에요, 요런 거. 잔디. 여기 잔디 맞네, 여기 잔디. 오, 나고 있네? 어, 잔디 올라왔네, 여기 있네. 근데 원래 이 정도 나는 것 맞나? 몰라요. 더 많이 나야 되나? 몰라. 양이 제일 적긴 한데 기분 탓이겠지. 여기도 있네. 많이 있네. 여기 있네. 어, 보이긴 하네. 어, 많이 보인다. 어, 보이긴 하네. 자, 이렇게 잔디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굵어지면서 막 번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잔디가 잘 되면 후속 영상을 찍을 거고요. 잔디가 안 되면 영상이 없겠죠? 자,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혹시나 잔디가 망해도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지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그 전에 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영상 잔디를 깎는 영상을 좀 올릴 수 있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잔디 깎으려면 60일 정도 있어야 돼요. 아, 너무... 50일 정도 숙성 자라는 기간 있고 그 뒤부터 열흘 뒤부터 깎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60일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속 영상을 기약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 저 파란 하늘 봐. 와, 날씨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이 맛에 귀천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 맛에 귀천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자, 안녕! 파이팅!